겨울 한파에 세상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온통 하얗게 뒤덮인 땅. 땅만큼 단단히 얼어붙은 춘천 의암호. 이렇게 차가운 계절마저 춘천 공지천에선 보석처럼 아름다운 풍경이 되는데요. 추울수록 추억 가득했던 그 겨울로 잠시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시베리아 뺨친다는 춘베리아의 명성은 괜히 생긴 게 아닙니다. 때는 1985년, 말해 뭐할까요? 지금보다 추워도 더 춥고 눈도 더 많이 내리던 시절이었습니다. 앞이 잘 안 보일 정도로 눈폭탄이 쏟아지는 건 예산일. 와, 차선이 하나도 안 보여. 아니, 이게 도로야 스키장이야? 자동차들은 겨울이면 늘 거북이가 되곤 했고 제설차가 아무리 열일하고 다녀도 기록적인 적설량을 감당하긴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폭설이 쏟아진 날이면 오히려 신나서 집 밖으로 놀러 나왔던 사람들. 춘천 시민들은 너도 나도 눈보라를 뚫고 나와 공지천의 눈부신 설경을 즐기곤 했습니다. 추울수록 발도장을 찍고 싶어지는 곳. 눈이 쌓일수록 낭만이 쌓이는 로맨틱 핫플레이스. 지금도 공지천과 의암호는 춘천의 봄과 여름, 그리고 가을과 겨울을 만끽할 수 있는 도심 속 힐링 명소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뉴욕에 센트럴파크가 있다면 춘천엔 공지천이 있다. 사람도 도시도 정화되는 곳이랄까요? 공지천은 춘천 시민의 허파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이 엄청 많이 깨끗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바라봐도 시민들의 마음이 좀 깨끗해지고. 사실 공지천엔 흑역사가 있습니다. 십수년 전까지만 해도 오염된 물이 흐르고 숲풀만 무성하던 도시 하천. 오물이 쌓인 강바닥에서 악취까지 올라오던 공지천이지만 현재는 잘 정비돼 시민들이 즐겨 찾는 산책 코스가 됐습니다. 오늘도 만보 걸어야지. 공지천의 진짜 매력은 겨울에 만나볼 수 있는데요. 최근 북극발 한파가 이어지면서 꽁꽁 얼어붙은 강물. 고양이가 네 발로 활보하는 강 위를 정작 오리배는 발이 묶여 못 다니는 반전의 계절. 사실 이것도 예전에 비하면 덜 얼어붙은 거라고 합니다. 러뜬 말이야, 뭐. 사람도 건너다녔다. 지금보다 수온이 낮아 조금만 추워도 단단히 얼어붙곤 했던 공지천. 사람들은 마치 아이스링크장에 온 것 마냥 너도 나도 얼음판 위로 올라섰습니다. 지금은 상상도 못할 풍경이죠. 때 빼고 밤낸 신사숙녀들도 체면 내려놓고 얼음 트레킹 데이트에 나섰으니까요. 아, 그전에는 많이 얼었죠. 많이 얼었는데 요 근래 들어와가지고 이제 나을 이제 변화도 있고 그래가지고 많이 나누는데 그전에 많이 얼어가지고 여기서 뭐 빙상경기도 되고 많이 했었대요 옛날에. 현재 춘천 조각공원이 위치한 자리는 전국적으로 소문난 천연 아이스링크였습니다. 당연히 입장료는 무료. 별다른 즐길거리가 없던 시절 대자연이 만들어준 춘천 최고의 레저파크. 춘천 사람이라면 스케이트 실력은 기본이지. 수많은 빙상 선수를 배출한 건 물론 어린아이부터 나이 지긋한 어르신까지 누구나 스케이트를 즐겼는데요. 60, 70년대엔 자연적으로 얼음이 얼어야만 빙상대회가 가능했던 만큼 공지천은 유일했던 실외 경기장. 빙상 경기를 하면서 거기서 하이살레스 황제 트로피가 전달되고 정신을 전달되고 또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는, 그래서 빙상 경기가 시작이 된 겁니다. 요게 73년입니다. 요게 1973년 1월에 하사하셨어요. 이티오피아 황제가. 공지천이 천연 스케이트장이었다면 공지천 가는 도로는 자동차들의 스케이트장. 택시, 버스, 트럭까지 트리플 악셀을 뛸 기세입니다. 스케이트를 안 신어도 거리에 나서면 강제로 스케이트를 탈 수밖에 없었으니
의도치 않게 자꾸 삼보 일배하는 행인들. 그야말로 한 걸음 떼기도 무서운 악마의 보도블록. 거리가 꽁꽁 얼어도 이곳만큼은 속근했습니다. 오래전부터 공지천의 랜드마크 역할을 해온 구름다리. 공지어 조형물이 위치한 다리 한가운데는 한때 유명한 데이트 명소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파란색 팔각지붕이 특징인 카페, 레스토랑, 호수의 집. 아, 호수의 집이 유명했죠. 전국적으로 유명했는데 그 관리 차원에서 그랬는지 뭐 그 저기 없어졌어요. 그게 그 레스토랑 같은 거 그게 춘천에는 별로 없었잖아. 그리고 그 물 위에 그게 있으니까 뭐 아주 명소였었어요. 명소. 공지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가지, 에티오피아 참전 기념비. 한국전쟁에 참전한 에티오피아 군의 희생을 기리고자 1968년 세워진 5회의 상징입니다. 그 옆에 위치한 이 커피숍 또한 공지천을 찾아오면 반드시 들러야 했던 전국적인 명소. 70, 80년대엔 앉을 자리가 없어 손님들이 바닥에서 커피를 마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51년 동안 문을 한 번도 안 닫았어요. 대학 때 미팅 여기서 해서 커피 마시고 결혼하셔서 손자를 보시고 며느리를 보시고 하신 분들이 다들 여기 와서 예, 얘기를 나누시는데 추억하고 동경하면서 내가 옛날에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민들의 산책 장소이자 소풍 장소가 되기도 하는 공지천 조각공원. 이곳은 사실 땅이 아니라 물이 흐르던 공지천 하류였습니다. 하천으로 유입된 시가지의 폐수와 오염물이 이 구간에 퇴적되자 수질 개선을 위해 강바닥을 퍼내는 준설 작업이 진행되고 그 자리를 흙으로 덮는 매립 공사를 하면서 현재 조각공원 부지가 생성된 겁니다. 한때 빙상대회가 열리는 아이스링크였다가 넓은 공터가 된 공지천의 일부 구간. 매립지는 1990년 초 개방 이후 입소문을 타면서 인기 있는 휴식 공간이 됐습니다. 춘천 MBC 올라가기 전에도 거기 공원이 넓게 조성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때 당시에는 매립하지 않고 거기도 다 하천이었어요. 의암공원 역시 매립 공사를 통해 탄생했습니다. 큼직한 인라인 스케이트장과 야외 공연장, 산책로 등이 조성돼 각종 행사와 축제가 열리기도 하는 춘천 시민들의 복합 문화 공간. 이곳이 한때는 물이 가득 차 있던 강의 일부였다는 사실 믿겨지시나요? 현재 춘천 MBC의 진입도로는 당시 차창을 내리게 만드는 강변도로. 이렇게 공지천 강물이 출렁대던 장소는 1988년 11월 고막이로 물을 막고 간척 사업을 하듯 매립 공사를 하면서 26,200여 제곱미터의 새로운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오늘날의 공지천 유원지는 이렇게 탄생했던 겁니다. 눈과 얼음이 있어 행복했던 춘베리아의 겨울. 얼어붙은 강물 위에서 아이들은 얼음배로 모험을 하기도 했고 자신들이 직접 만든 하키채를 들고 동계 스포츠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제대 불문 얼음구멍 앞에 앉아 월척을 기대하기도 했죠. 추울수록 아름다운 이곳, 춘천 공지천의 겨울엔 여전히 추억이 가득합니다.